당신의 꽃 내가 왔지. 짜잔. 호철군. 누구세요? 이 사람 누구야? 아니 저... 아, 나 집 나가고 재혼까지 했어? 아니 호철아. 와 진짜 대단하네. 홍 여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재혼까지 하시고. 야야 너 뭐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행동이. 뭐야? 너 집 나가가지고 너 찜질방에 살까봐 네 엄마랑 나랑 전국에 찜질방은 다 다녔어. 아우 허니 그 얘기하지 마. 이거는 말하자 허니. 허니 너무 슬퍼. 이거는 말하자 허니야. 허니. 허니 너 찾으려고 찜질방 다 다니다가 있잖아. 용산에 드래곤 찜질방까지 우리가 가버렸다. 어? 야 뭔 놈의 방이 그렇게 많은지 있잖아. 불가마방에 호철이 있나, 아이스방에 호철이 있나, 음이온방, 편백나무방, 쑥방, 황토방 몇십 개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나오니까 우리 혈색이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어쩐지 땀이 그냥 주룩주룩 나는데 앞머리가 엉클어져서 너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탁탁탁탁 접어서 양머리를 탁 하나씩 썼어. 그제서야 격리가 되더라. 다시 찾아보자. 쭉 지하부터 찾았어. 어 없어. 지상에 널 쫙 찾았어. 없어. 너가 찜질방에 거기 없더라. 너가 거기 없어 임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지치고 지쳐가지고 네 엄마랑 나랑 의자에 툭 하고 앉았어. 팔을 쭉 늘어뜨렸는데 띠딕 하더니 의자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열쇠가 자동 결제가 돼버리는 거야. 바디 브랜드 안마의 의자 임마. 팔은 쪼여들고 있지, 발은 오그라들고 있지, 등은 튀어나와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있냐 이게. 꼼짝없이 20분을 거기서 그대로 마사지를 그대로 받아버렸어. 딱 탈출하니까 네 엄마랑 나랑 부종이 싹 빠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그 찜질방 2억권 3개월권 딱 그거 하나 끊고 나왔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허니 하지마. 괜찮아 허니야 괜찮아. 아니 그냥 둘이 찜질방 갔다 온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거기만 간 줄 알아? 아이씨. 너 생선 좋아하지? 나 생선 싫어해요. 너 생선 무조건 좋아해 임마. 어? 그래서 네 엄마랑 나랑 산천어 축제를 산을 구비구비해서 거기를 갔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 사람들이 거기를 삐죽고 들어가서 호철이 어딨나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더니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는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 버린 거야. 야 사람들 산천을 잡겠다고 난리 치는데 우리는 호철이 찾겠다. 호철이 어딨냐 엄마랑 계속 뛰어다니는데 네 엄마 걷는 족족 산천어들이 그냥 죽어 낮아빠지는 거예요. 야 그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둥둥 떠있는 걸 내가 하나하나 꾸역꾸역 넣었어. 탁 가지고 나오니까 요게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 두 마리 회 두 마리 튀김 하나 소주 하나 딱 그렇게 먹었어. 무슨 거냐 이거. 그렇게 딱 그거 먹고 나서 우리 딱 나왔지. 야 우리가 뭐를 준비를 해갔겠냐. 옷은 다 젖었지 술은 먹었지. 그래서 그거 뭐야. 야놀자 거기 예약해서 딱 하룻밤 묵고 나왔어 임마. 어? 집이 있는데도 모텔 스웨트를 물을 너 때문에 괜히 예약했다고 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 말해봐. 아, 뭘 자꾸 내 핑계를 대고. 우리가 뭘 둘이 산천을 축제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야. 됐어 나 갈 거야.